명심보감 개선편 첫 번째입니다. 개선이라고 할 때는 선을 이어나가는 방법 내지는 그런 편이지요. 일단 해석을 먼저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는 식으로 하자고요.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여기 위자는 할위자예요. 선행을 하는 사람은,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늘이 그 어조사 지자는 그것입니다. 그거 근데 갚을 보자가 돼가지고 갚아주기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이 복으로서 갚아주고, 아니면 하늘이 그 사람에게 복으로서 갚아주고, 위 불선자는 불선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보지 이환이라. 그에게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아주느니라.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이자가 붙어오지요. 이자가 붙어옵니다. 그 밑에는 좀 보시고요. 두 번째 거는 한 소열이 장종의 칙후주왈 물이 선소이 불이하고 물이 악소이 위지하라. 한 소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비입니다. 한나라 소열 황제 해서 그 소열이라고 붙은 거죠. 이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붙은 그 명칭입니다.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장종의, 이 종자는 죽음, 마침, 돌아가심 그런 뜻이죠. 이 장자는 막 임박해서 그런 뜻이에요. 죽음에 임박하여 칙 후주할. 후주는 뒤에 따라오는 주인이니까 그 소열 황제의 아드님인 유선이라고 합니다. 그 후주에게 칙은 칙서를 내린다. 즉 황제가 유언을 남기는 거, 황제가 명령으로 남기는 거를 칙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후주에게 칙서로 남기면서 말하기를 물이 선소이 불이. 이 써이 자는 뭐뭐이라는 이유 때문에,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 즉 선이 작다라는 것 때문에, 저거 조그만 선이야, 아주 작은 선이야, 이렇게 작다라는 이유 때문에 불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지를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무리 선이 작다 해서 그 작은 선이라서 무시하고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없도록 하고, 물이 악소이 위지하라. 악한 짓이, 즉 좋지 못한 일이 작다라는 이유로서 그것을 하는 일인 없도록 하라. 다 쌓이고 쌓여서 되는 거다, 그런 얘기겠죠.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악이 개작이니라. 장자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 장자에서 이런 말은 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장자는 노자 장자 할 때 장자지요. 장자가 말하기를 일일 불염선, 하루날, 아니면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선, 옳은 일이지요. 좋은 일을, 좋은 것을 생각치 않으면 제악이, 모든 악들이 다 스스로 일어날지니라. 사람이 좋은 일만 생각하고 살아도 옆에 악들이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지요. 그 악은 욕심, 욕망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태공이 왈, 태공은 잘 아시죠? 강태공입니다. 태공이 말하기를 견선여 갈하고 문악여롱하라. 왈 선사란, 여기는 는이라고 토를 달았는데 옛날 책들에는 선사란 이렇게 토가 달린 책도 있어요. 선사는 수탐하고 악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사란 망락하라 이렇게 토가 달린 데도 있어요.
태공이 말하기를 견선여갈하고 선을 보거든 마치 목말라서 아주 갈증에 미친 것처럼 그걸 꼭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막 헐떡거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문악여롱하라 악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좋지 못한 말 그런 것들을 들을 때는 여롱 롱자는 귀머거리 롱자입니다. 귀머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거죠. 우왈 또 말하기를 선사는 수탐하고 좋은 일은 숫자가 모름지기 숫자예요. 모름지기 탐해야 하고 아주 좋은 일은 아주 걸터듬듯이 하고 악사는 낙낙하라 좋지 못한 일은 즐기지 말아라. 어찌 악사만 그러겠어요? 악담도 그렇습니다. 악담도 사람들이 그 말이 재밌거든요. 남 잘못된 거 전하고 하는 그게 이제 유머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즐겨워하지 말아라. 거기 역주에 있는 말 중에서 하나만 잠깐 놓으시면 우리 강태공이라는 분은 육도삼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육도와 삼략은 천하를 다스리는 태공의 비법이지요. 그렇지만 대개는 그 당시는 전쟁, 그리고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혼란한 백성들 민심을 잡는 쪽에 이렇게 내용이 주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마원이왈 종신행선이라도 선유부족이요. 여기도 선자 띄고 유 띄고 부족 이렇게 읽으세요.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마원이 말하기를 마원에게는 용감한 장군이라고 써 있지요. 마원이 말하기를 종신행선이라도 몸이 마칠 때까지 선행을 행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하더라도 그 선은 오히려 일자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일일 행악이라도 하룻날 하루라도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악자유연이라 그 저지른 그 악은 스스로 남음이 있어서 꼬리표처럼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더라 그 말이죠.